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합니다. 일상의 반복과 비좁은 사무실, 먼지투성이의 콘크리트 정글을 뛰쳐나와 멀리 떨어진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낯선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은 언제나 설렘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지만 지구상에는 생명이나 건강에 큰 리스크가 수반되는 관광지나 관광투어도 존재합니다. 그런 곳을 방문할 때는 자신의 안전을 조심해야 되고 사람에 따라서는 여행 계획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번에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화산, 중국. 화산은 도교 신자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다섯 산 중 하나입니다. 이 산은 친링 산맥의 일부로 중국 산시성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그 유명한 병마용도 이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도교 신자가 아니라고 해도 화산을 찾을 만한 가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산 정상까지는 예로부터 유지되어 온 다양한 길이 이어져 있는데요. 이 길은 여러분들께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겁니다. 웅장한 경치와 수많은 고대 유적들을 보느라 지루할 틈이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길은 매우 큰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는데요. 화산이 본래 성지 순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는커녕 반대로 이 산은 속세에서 격리된 은둔자들의 사원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이 길은 지혜를 원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자만이 지나갈 수 있도록 험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길에는 좁은 장소나 아찔한 높이의 벼랑, 가파른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많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마디디 국립공원, 볼리비아. 자연의 명소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마디디 국립공원을 추천합니다. 이 공원은 볼리비아의 유명한 아마존강의 상류지역에 있으며 지구상에서도 매우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동물과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이곳 말고는 어디에도 서식하지 않는 생물도 있습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볼리비아 정부는 이러한 생물의 서식지를 자연 그대로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연 그대로의 삶을 유지 중인 이곳에서 서식하는 생물의 대부분은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는 공원 내의 식물을 만지거나 모든 곤충, 파충류에 다가가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관광객도 있다고 합니다. 델롤, 에티오피아. 가장 유명한 유령 도시라고 한다면 아마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끔찍한 사고 이후 황폐해진 우크라이나 프리피치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령 도시이면서 가장 위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거리의 이곳저곳에서 지금도 아주 심각한 방사선에 피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구상에는 그 밖에도 쉽게 방문할 수 없는 유령 도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 델로를 들 수 있는데요. 이 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무뚝뚝한 거리라고도 불립니다. 델롤의 도시는 델롤 화산이라는 같은 이름의 화산 옆에 있으며 다나킬 저지대에 위치해 있고요. 이오나 금성 지표 같은 지구가 아닌 행성을 연상시키는 광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 황금평원 안에서라면 공상과학 영화를 촬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건 촬영 스텝이 가혹한 상황을 견딜 수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는 기온이 24도를 밑도는 일은 거의 없고 연간 평균 기온이 약 35도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더해 믿을 수 없을 만큼 건조하고 특수한 화학 조성으로 되어 있는 토양 때문에 완전한 무균 상태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이죠. 그리고 이곳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명소가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산과 유황, 이산화탄소 같은 화학물질로 구성된 자연의 칵테일을 분출하는 간헐천이 있습니다. 외국 기업에 의해 설립된 공장이 폐쇄된 20세기 후반부터는 델롤의 거리에 사람의 흔적은 사라졌는데요.
현재 이 거리에는 건물 몇 채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그조차 삭막한 배경과 함께 있어서 어딘가 기묘한 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엘스, 키르기스스탄. 델롤의 거리가 사람을 접근시키지 않는 이유가 자연에 있는 데 비해 키르기스의 거리 마일스가 비참한 상황에 있는 이유는 인간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델롤은 방치되어 버렸지만 마일스에는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광물 자원이 매우 풍부한데요. 키르기스스탄이 소련의 일부였던 시절에는 군사적 이용과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우라늄이 채굴되었습니다. 또한 전구를 제조하는 거대한 공장도 있었는데요. 소련이 붕괴하고 키르기스스탄이 독립한 후 광산과 공장은 폐쇄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염된 환경은 그대로였죠. 이 작고 가난한 나라에는 폐지를 처치할 만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분진이 물이나 공기 중을 항상 떠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암 발생 확률이 매우 높고요. 이론상 이곳에서 1박을 하거나 현지의 요리를 먹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양의 방사선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니오스 호수, 카메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자연은 매우 아름답고 문명에 의해서 그다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부 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면 카메룬의 니오스 호수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니오스 호수는 언뜻 보기에는 아름다운 녹색의 산에 둘러싸여 맑은 물을 머금은 평화로운 호수처럼 보이는데요. 이것만 봐서는 이 장소가 언제 어느 때 폭발해서 믿을 수 없는 재해를 일으키는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쉽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문제는 화학 조성에 있습니다. 이곳은 물이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진 세 개의 호수 중 하나인데요. 같은 카메룬에 있는 마눈 호수와 콩고 민주공화국의 키부 호수 역시 위험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물에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니오스 호수 바닥에 마그마로 채워진 거대한 공동이 있고 거기서 나온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침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86년 8월 21일 니오스호의 물이 이산화탄소로 포화 상태가 되어 대규모 분출이 발생했습니다. 호흡정지를 일으키는 고농도의 이산화탄소가 주위 약 30km에 걸쳐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중 상당수는 현지인들이었는데 이 중에는 운이 나쁜 관광객도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현재는 이 대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기적으로 호수에서 이산화탄소를 뽑아내는 등 다양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출은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니오스 호수를 굳이 방문해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사르스트라우멘 해역,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누르란에는 정기적으로 물이 발광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라우 모야섬과 크나 푸른드 소야섬 사이에 있는 사르스트라우멘 해협입니다. 길이 3km, 폭 150m에 불과해 밀물과 썰물 때마다 수백만 입방미터의 물이 좁은 길을 통과합니다. 이 때문에 물이 상당한 속도까지 가속되며 거대한 소용돌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소용돌이의 지름은 10m 이상, 깊이는 5m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해협을 헤엄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멀리서 물줄기를 바라보는 건 비교적 안전합니다. 가장 장관은 당연히 해협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서 직접 보는 것이라고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SNS 공유와 함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